평소 홍멧돼지들에게 저승사자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표범은 홍멧돼지의 굴 입구 가까이에 있는 사각지대 매복하고 있다가 멧돼지가 나오자마자 기습해 순식간에 제압하는데요. 그러나 이게 웬일인지 오늘은 표범이 홍멧돼지들에 둘러싸여 잦은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 마리의 홍멧돼지들이 몰려와 한 마리의 표범을 둘러싸고 공격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표범의 머리를 물고 후시자처럼 사납게 흔들어대기까지 합니다. 멧돼지들은 초식동물처럼 보일지 몰라도 가끔씩 원숭이들을 사냥해 잡아먹기도 하는 잡식동물이라는 점을 상기해보면 표범의 운명이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홍멧돼지들이 물어대는 대로 이리저리 정신없이 끌려다니던 표범은 결국 이들의 공격을 버텨내지 못하고 도로 위에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면 표범은 그만 죽어버린 듯한데요. 쓰러진 표범을 놔두고 자리를 뜨는 홍멧돼지들을 보면 딱히 이 표범을 역으로 사냥해 잡아먹으려던 의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홍멧돼지들은 절대 만만한 먹잇감이 아닌 만큼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항상 날카로움을 유지하는 홍멧돼지의 엄니에 바칠 경우 표범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암사자라 해도 목숨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